speed. Sure. Yeah.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사이드 스윙 코치 생리현장입니다. 오늘은 라이사이드 스윙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에서 제일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몸이 편한 골프 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 적잖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골프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그리고 엘보, 그렇게 이 세 가지가 골프에서 오는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에 대해서는 라이사이드 스윙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를 스윙 중에 하체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허리가 쓰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 때 허리를 꽂다가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고 허리를 쓰는 동작이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허리에는 무리가 거의 없는 그런 골프 스윙입니다. 스윙의 이미지가 이 팔이 이 클럽을 먼저 출발시켜요. 이때까지 몸이 회전하지 않고 있죠. 이 몸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몸은 계속 이쪽으로 회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팔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은 이쪽, 팔은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백스윙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더 많은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이 팔을 더 계속 진행시키면서 이 동작을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운스윙 때 이 왼쪽 하체를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때 팔이 갔듯이 다운스윙 때도 몸을 들고 팔이 먼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팔이 갔어요. 자, 이때 허리를 돌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허리를 돌렸다는 건 이거죠. 이렇게 허리를 집어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 이제 허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왼쪽 어깨가 안 들어가고 팔로서 쑥 백스윙을 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몸을 보면 이렇게 허리를 비튼 게 아니라 허리를 비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허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팔이 들린 팔이 다시 좀비 자세로 복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죠. 그래서 복귀. 네. 그냥 복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허리가 쓰이지 않고 다시 준비 자세 상태로 복귀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복귀한 후에도 그냥 이 상태로 통과해서 클럽이 하체가 아니라 어깨가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쳐지게 되면은 허리를 전혀 사용 안 하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서도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허리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일관성 있게 임팩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골프 스윙에서 일관성은 궤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백스윙 동작, 다시 트랜지션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두 번째 동작, 그리고 세 번째 동작. 3단계 동작이 아니라 동작이 바뀌지 않아. 이 몸의 형태 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궤도가 굉장히 단순하게 좋은 궤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교에 있는 각에서 샤프트 면으로 클럽을 셋업 클럽 시킨 후에 클럽을 들어서 다시 클럽을 내린 다음에 다시 이 위치로 오기 때문에 완만한 궤도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을 배우게 되면 이 스윙 궤도가 굉장히 개선되기 때문에 공의 컨택과 방향성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거리가 줄지 않는다입니다. 거리는 근력과 스윙 속도를 내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0세가 지나고 장년층이 됨으로써 이제 비거리가 줄게 돼요.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줄지 않는데 드라이버 거리 같은 게 눈에 띄게 확 줄어서 아 내가 이제 거리가 너무너무 안 나간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이 일반적인 스윙에 비해서 뭐 장타를 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윙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투어에서 통용할 정도의 비거리를 보장해주는 스윙인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거리가 줄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도전해서 익혀볼 만합니다. 라이사이드 스윙은 모션이 굉장히 작아요. 막 이런 몸을 되게 많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이 들어서 팔이 내렸어요. 이렇게 이 팔 스피드 이 스피드를 더 증가시킬 거예요. 몸의 스피드가 아니라 암 스피드 드릴을 조금 연습하시고 궤도를 개선하시면은 변한 치시던 거리로 충분히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사이드 스윙이 좋은 점입니다. 숏게임을 너무너무 못해서 나는 공을 웬만큼 치는데 투온이 되고 투온율도 많고 그린 주위까지는 다 가는데 그린에서
완전히 푸다닥 해가지고 스코어링이 절대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라이사이드 스윙을 익히시면 쇼 게임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사이드 스윙의 골프 임팩은 쇼 게임에서 이런 칩샷과 아이언 스윙, 드라이버 스윙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칩샷은 이렇게 지금 작은 동작이에요. 이 작은 동작은 라이사이드 스윙에서 테이크 백 때 똑같은 동작입니다. 테이크 백. 예, 테이크 백. 자, 그리고 자, 이렇게 7번 아이언입니다. 클럽이 더 길어졌어요. 그렇죠? 클럽이 더 7번 아이언, 자, 5번 아이언, 롱 아이언, 드라이버가 모두 동일하게 스윙을 임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사이드 스윙을 익히는 과정에 숏게임, 하프스윙, 하프스윙보다 더 작은 스몰 스윙을 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숏게임이에요. 그래서 숏게임의 컨택과 거리감 조절이 월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 스코어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골프 스윙입니다. 다섯 번째 라이사이드 스윙의 좋은 점은 라이사이드 스윙에서는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게리 헤진스의 스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델이라는 그 가상의 그런 올바른 동작을 하는 그 모델 스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히 본인과 모델과의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느낌의 갭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스윙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사이드 스윙을 배우게 되면은 학습 레슨을 받거나 그 과정 중에서 스스로 레슨 중에 스스로 자기를 본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이 잘 맞다가 다시 안 맞았을 때 다시 영상으로 확인해서 아,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디가 다시 문제가 됐고 그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문제점을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슬럼프고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골프 스윙입니다.